사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뭐 준비 과정 뭐 이런 건데 그런 어려운 거 없었을 것 같은데 준비 과정 그렇죠? 네, 그냥 워낙 이제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계신 분이어서 근데 그냥 그 홈페이지에서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는 거 이해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거 자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혼자 준비했어요 유학 준비? 네. 와 진짜 역시 똑똑하신 분 다. 저는 이게 아는 형을 만나가지고 그 형이랑 같이 준비했거든요. 아, 그러면 되게 도움 많이 됐을 것 그래서 혹은 학원 같은 거 다니다 보면은 저는 이제 아예 기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멍청했어. 학원 선생님이 하던 하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같아요. 근데 한 1년 정도 막 하는 대로 했거든요. 그다음 내가 도저히 안 돼서 물어봤어. 이거 난 1년 동안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이거 1년, 2년 해도 안 된다. 넌더 기초를 듣고 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기초로 가가지고 하여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스터디 단계에서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GRE 반까지. GRE 안 봤죠? 잡은 겁니다. GRE 안 정말 좋은 겁니다. 잡은 거야 완전. 어쨌든 그걸 보면서 되게 다양한 스터디를 만났는데 거의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10중 7, 8은 다안 갔어요. 다 그냥 공부만 하고 끝냈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한두 명인데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끝까지 정보라든지, 물론 과는 다른 분들도 계셨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추천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어떤 도큐멘테이션, 페이퍼 작업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작업들을 할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건좀 힘들고, 막 이렇게 생전 준비해본 적이 없으니까 문서 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중요합니다. 진짜 웹사이트 잘 이해하고, 그거 이제, 원하는 대로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게좀 힘들었고, 영어는 어땠습니까? 영어는 제가 오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험을 딱한번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보고 그냥 냈어요. 그래서 와, 근데도 미니멈을 넘었어요? 미니멈을 못 넘겼어요, 심지어. 근데 미니멈이 여러 개 여러 개 있죠. 섹션 있죠. 네. 미니멈까지. 그래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통합 미니멈은 넘어지지 않, 섹션 미니멈은 넘고, 섹션 미니멈은 다 넘었죠. 아니요, 통합을 넘고 섹션을 못 넘겼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근데 이걸 한국말로 시켜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내가 준비를 해서 한국말 실력까지 막 올릴 순 없는 거잖아요. 원래 말하기 실력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영어 됐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리딩은 거의 뭐 만점, 뭐 리스닝 거의 만점. 그 다음에 스피킹에서 좀 많이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괜찮긴 하죠. 영어 준비 과정은 사실 들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죠.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도 영어 수업 있긴 하죠. 요즘 저 때는 없었어요. 저 때는 중학교 때였는데 어쨌든 꾸준히 공부하셔가지고 하셨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포트폴리오도 정말 정신없이 준비했고, 저는 11월에 시작했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면 2개월 만에 끝낸 거예요? 아니지, 1개월 좀 넘게. 2개월, GST 기준으로 2개월인데, 제가 다른 학교 준비했던 게 가장 급한 일정이 11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 시작을 한 거죠. 아니, 이제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학교에 내기 위해서 1차로 마무리를 급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수정해서 여기 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이 어땠어요? 계속 1개월 동안 엄청 쫓기고 막 답답하고 막 이러지 그죠, 않았어요? 엄청. 이거를 이렇게 늦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최소한 여러분들은 진짜 최소한 6개월 이전부터는 그쵸 하고 저도 제가 왜냐면 그 유학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요. 그 질문 같은 것들은 저는 얘기하거든요. 최소한 한 6개월, 1년 전부터 리뷰해야 된다. SOP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 다혜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준비가 잘돼 있는 학교 다닐 때 포트폴리오도 영어도 그렇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어떤, 이런 부류의 것들은 확실히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힘들긴 했거든요. 아, 그쵸. 좀. 힘들었겠지. 그 입장에서 힘들었겠지. 네.
일반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다는 거지. 시간을 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분들은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이고 제 아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그분이 저한테 정확히 그랬어요. 야, 남주야, 나는 시험에 있어서는 자신이 항상 있다고. 그분도 서울대 예일대 나오신 분이거든요. 자기는 평소 때 근데 시험 때만은 좌우지간 그게 있대요. 뭐가 있나 봐. 그래서 자기 건축사 볼 때도 그랬고 터플 GRE 볼 때도 그랬고 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그 수능 볼 때도 그랬고 자기는 항상 자기 라이벌들보다 시험에서는 항상 뭐가 자기는 자신 있었다. 그분이 이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 이제 S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쪽 잘하시는 분들이만 모아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어 준비 과정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하셔라. 오케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1개월만에 준비를 하셨고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졸업을 하신 다음에 뭐한 3년 정도 뭐 엑셉션도 하고 자기 스튜디오도 하고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디자이너가 자기 얼굴이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포트폴리오를 자체를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시를 할 때마다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여태까지는 어떤 걸 했고, 그리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전시할 때마다 생각해두고 써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그냥 그 레이아웃하고 생각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수월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어려웠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 디자이너는 결국 죽어서 포트폴리오를 남기는 건데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포트폴리오고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하면은 이제 뭐 이미지나 뭐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글로 적으면은 뭐 SOP나 뭐 레주메가 될 수도 있고 저도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뭐 한국이랑 뭐할 때도 계속 요청이 와요. 뭐 포트폴리오, 뭐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이미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작업들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미 머릿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램인 거지 램. 램이 뭔지 알죠? 네. 컴퓨터에서 램. 계속 하드웨어는 제일 느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읽어야 된다면 다 램에 올려놓고서 그때그때 빠르게 이제 하는 것처럼 디자이너들은 항상 그게 삶에 좀 익혀 있는 게또 익혀지지 않았다고 친다면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익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과정이다. 저도 지금 계속 포트폴리오 리뷰하고 있거든요. 계속 만들고 계속 준비하고 그다음에 누가 쿡지를 내면 바로 보내주고 중요한 겁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바로 이번 방학 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쵸 저도 그러니까 그 계속 준비하는 거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가 돼도 계속 학생 때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 포트폴리오 준비하는데 왜? 취직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오답이야. 정답은 뭐냐면은 그냥 디자이너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편입시켜놓고 내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우울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슬럼프 극복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과거 했던 작업들을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막 올라와. 그렇잖아요. 슬럼프 빠지고 이랬을 때 아, 내가 이런 작업했었구나. 여기 이거 남겨둔 거 지금 있었네. 다시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눈덩이를 굴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번 작업했다고 해서 딱 끝내면 이건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친구도 지금 졸업할 때그 작업을 하잖아요. 피시스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할 거야. 그럼 그 스튜디오를 하고 그냥 끝났다고 해서 그냥 딱 하기보다도 거기에서 어떤 그 프로시저라든지 랭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다양한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놔둬놔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디벨롭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디자이너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그리고 이렇게 속된 말로 약반 듯한 디자인을 뽑아내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몇분 계시는데, 아, 그분들은 정말 뼛속부터 디자인한 거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할수 있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시리즈로 뭔가를 하거나, 계속 내가 남들이 한 시간 안에, 한달 동안 할수 있는 작업들을 나는 뭐 1년, 2년, 3년 동안 그걸 계속 누적시켜가지고, 나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조금 포트폴리오, 지금 질문은 포트폴리오였지만, 결국에는 디자이너의 로서 살아남는 이 험악한 인생에서 그런 전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 볼수 있을 것 같고, 왜 웃으세요? 험악하네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재밌게 생각하세요. 예. 아, 그,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저는 포트폴리오, 사실 안 좋은 예시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 들어오려고 만든 다음에, 그때 처음 만들었고, 그 만든 다음에 또 그냥 냅두고 있는데, 그래서 웹사이트 포트폴리오로 바꿔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좀 약간 시작을 하려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나눠 보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만들어 이제 계속 이벤트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저도 제가 포트폴리오 버전이 되게 많아요. 영상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저것도 있고, PDF 버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뭐냐에 따라서 보는 지금도 다 달라요. 그냥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마다 제 것을 리비짓하면서 보여주는데, 그거에 대한 이벤트가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 이걸 웹사이트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정상적인 거니까 뭐 나는 뭐안 좋은 예다 이렇게 볼건 없을 것 같고. 우선은, 일단은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라우데이터는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외부로 마이그레이션을 시킬 때, 이제 이러하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웹사이트를 만들지 말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데들이 있어요. 요즘도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카고라는 웹사이트도 있고, 제가 그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제 후배 중에 플랫 나온 친구도 보면은 무슨 스페이스인데? 해가지고 되게 디자이너들 쉽게 이미지 올리고 글 적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이트도 있었어요. 아, 네, 그거 뭔지 알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예. 네. 그런 게 아마 계속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웹사이트도 사실 이런 거예요. 완전 로우 레벨로 하면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고, 그 위에 것들은 그런 웹사이트 이제 템플릿이나 플랫폼에서 내가 뭔가 올리는데 좀더 커스터마이제이션 할수 있는 뭐 CSS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할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무슨 그 워드프레스 같은 거. 워드프레스 아시죠? 그건 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냥 막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제일 쉽게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네. 저는 사실 요즘은 저 웹사이트보다 저는 그쪽이 더 많이 해요. 티스토리에다 올리고. 왜냐면 검색이 노출이 잘 되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강좌라든지 이런 어떤 그니까 완전 내 작업물에 대한 포트폴리오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올리는 것 같고 되게 여기저기 뿌려져 있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 리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웹사이트들이 많이 쓰는지. 그리고 친구 또 디자이너고 뭔가 함에 있어서 막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 할때뭐 여러 건축가별 웹사이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이렇게 보면은 걔네가 다는 아닌데 특정 부분에서는 걔네가 사용한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한번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 간단한 웹사이트 하나 정해서, 전 심플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이미지, 건축이라는 혹은 디자인이라는 그 이제 우리가 이미지로 올리게 되면,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그 인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심플한 게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약간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풀 버전은 따로 갖고 있고, 저는 인디자인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완전 하이레즈도 다 갖고 있고, 저는 딱 이미지 두세 개 그다음에 글 이렇게만 딱 축을 해가지고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이제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사실 마스터 프로그램을 이제 물론 그 전에도 프로페셔널이긴 하셨지만 뭐 그런 과정들을 학부 차원처럼 다 설명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걸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은 친구의 어떤 그 전문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딱한 두세 개의 이미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심플하게 소화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되는 것들을 써라, 프로덕트들. 그 정도 질문이 됐습니까? 네. 네. 그렇게 마이그레이션 하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있긴 있는데,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쓰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시너지를 만들고 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최소한의 에너지를 들이고 난좀더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저건데. 포트폴리오는 계속 트라이 하세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야. 포토샵도 배우고 HTML도 배우고. 제가 얘기해도 컴퓨테이션 디자인하면 결국 데이터를 다루고 이 디지털 환경에 디지털 도구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내가 창작 활동을 할때이 디지털 도구에 잡아먹히지 않고 시간을 많이 안 뺏길 수 있으니까. 정도 봅시다.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가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어때요? 지금 6개월 딱 지나고 한 학기 해본 입장에서 내가 상상하면서 준비했을 때랑 지금의 차이. 아, 이런 걸 이렇게 준비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해외 취직이나 진학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막상 한 6개월 경험해 보고 나니까, 아,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알았더라. 그런 거 있어요?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 지금은 그렇지. 빨리 시작하는 거. 그리고 또, 두 개만 더 이야기해 봐요. 그리고 학교 어떤지는 그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웹사이트로는 알수 있는 게 한계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그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저는 그거를 할 시간이 없었고, 너무 네, 그래서 그 웹사이트 서치 위주로 했었는데, 네, 시간이 미리 있으면 다니는 학생들한테 더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맞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원하는 그런 저거니까, 겨울이고 하니까, 한 분도 이렇게 MD 관련돼서 얼마 전에 비디오 만들어 올려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고, 저도 처음 봤어요. 저때 MD가 처음 생겼었어요. 1회. 제가 졸업할 때 1회 애들이 들어왔지. 졸업하는 그 연도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 각각 웹사이트에는 진짜 세상 모든 것들 다, 모든 담론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랑 키워드들이 여기저기 막다 흩어져 있죠. 알수 없어요. 저 홈페이지로는. 근데 또 여기서 아이러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바빠요. 정말 미친 듯이 바빠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저도 전 졸업한 다음에 졸업하고 회사를 세들다운 한 다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자료 드리기 시작한 건데 가끔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런 유튜브나 이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약간 좀 세게 얘기하면은 학교를 안 다니시나? 과제가 없으신가? 왜냐면 과제 자체가 한국에서도 느꼈지만 이게 건축학교는 할수 있는 과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그렇죠. 던진 다음에 약간 되는 대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건축학교가 이렇게 빡신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미 너네가 이걸 적응 못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그만둬라 라고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군대에서도 처음 들어가면 막 되게 괴롭힌다면서 빨리 집에 가려들 가라. 그걸 견뎌내야지 이제 군인이 될수 있는 것처럼 학교 다니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거나 뭐 어떤 이런 걸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컴피티션 심한 학교일수록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면은 그래도 대답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도 도움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여기 있는 애들도 보면은 그렇게 다뭐 되게 매몰차게 바쁘니까 연락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는 안할것 같아요, 그죠? 거의, 저는 어떻게라도 연락이 오면은 정말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편이고, 제 친구들도 웬만하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에마크 원투 비슷한 과정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다혜님 다혜님의 뭐 어떤 나중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허락하시면 네. 이렇게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실제 여기 다니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쉐이핑을 해봐 그러면서 준비를 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질문들을 쭉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약간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질문지의 플로우랑 대화의 플로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준비 방법 중에서 제가 아까 여쭤봤었어야 됐는데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점 관리는 어떻게 됐어요? 학점은 저는 공대 소속 건축학과를 나와서 수학과 과목들도 필수로 있었는데 수학 잘하세요? 그런 거 그냥 최소한만 했고요. 지금 아 오케이 그리고 학점 나머지를 열심히 했어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미니멈은 넘으셨죠? 그 학교에서 얘기한 미니멈 4.0 스케일 3.0이 미니멈 아니에요? 아, 네. 미니멈은 너무 저는 미니멈이 있는지 사실 있을 몰랐어요. 거예요 웹사이트 요즘 네. 없을 수도 있는데 저 때는 있었어요. 3.0 그건 네. 넘었죠. 네. 네. 참고 저는 안 넘었습니다. 근데 됩니다. 지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었어요? 자기소개서도 저는 시간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그또 자기소개서는 학교마다 다 그치. 다르게 요구를 하잖아요. 특히 GSD는 정말 특이한 자기소개서를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바뀐 게 그거예요. 계속 바뀌는 것 같고 또저 들어오기 전에는 더 특이했더라고요. 예를 막 들면요. 저 들어오기 전인지 다른 아예 다른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뭐 예를 들어서 그 건축가 두 명의 스타일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건지 그리고 그 이유 막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요즘은 어때요? 정확하지 않고 제가 그냥 던지는 건데 제가 했던 거는 에세이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는 그냥 그 제가 하고 싶은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택해가지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이게 한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인 에세이가 다 비슷했어요. 너의 백그라운드 소개하고 네 프로그램이 어떻게 피트 될지 설계하는 게 되게 비슷했어요. 저도 제가 SOP 오래 준비해서 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딘이 바뀌면서인가? 좀 그러면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무슨 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어떤 키워드 같은 거 달아놓고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해줘라 라든지 아니면 뭐 건축가 뭐 이런 거 이런 약간 문제 형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SOP가 네. 다른 학교는 안 그렇잖아 아직까지는. 그쵸. 보통 GSD만 그냥. 약간 이상하게 돌연변이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근데 약간 그건 좀 너무 특별한 질문이니까 일반적인 SOP에 대해서 이제 아, 궁금하신 네. 분들은 약간 그래도 어쨌든 어드미션을 받고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과정을 썼는지 뻔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개인적인 경험을 SOP를 제가 잘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여기 나열해 주신 것 중에서 다른 학생들과 달랐을 것 같다 싶은 거는 딱그 포트폴리오에서 졸업 후에 그 스피싱 했던 그 3년 동안은 저는 드로잉이 거의 없고 전부 다 사진이거든요. 실제로 한 거를 넣으니까 그게 확실히 달랐을 것 같은데 저는 SOP나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눈에 띄지는 않았을 거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했던 일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그 이야기로 엮는 거? 그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냥 그큰 기준만 맞춰서 쓴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그 지원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기술된 요구 사항들 그것들 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각각의 답변을 충실하게 하는 게 일단 키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첨삭 같은 것들은 따로 받았어요? 첨삭은 저는 그 학교에서 언어교육원에 아예 그 SOP만 따로 첨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졸업생들도 있거든요. 해줘요? 네, 졸업생들. 이제 근데 학내 구성원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내 다른 학교 졸업생은 받을 수 없는 걸로 아 그치 알고 자기네 졸업생 얼럼나이만 이렇게 근데 어쨌든 졸업한 후에도 쓸수 있다라는 있습니다. 네. 거고 만약에 안 되면은 안 되더라도 이름 바꿔 부탁을 해도 어쨌든 딴지니까 네. 아무튼 그분이 제 거를 봐주셨는데 그분한테 여쭤보면 아시겠지만 저 정말 늦게 써가지고 막 혼나세요 일주일 남았는데 그 첨삭을 부탁드렸는데 이제 와서 약간 이런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차피 자기도 월급 받고 일하니까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막 열심히 고치기는 했지만 그냥 그냥 정신없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SOP나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시면 안될것 같고, 미리 해서 그제 친구분들 요즘에 그 입시 준비하는 분들 보면 미리 해서 되게 여러 명한테 그 맞아요. 리뷰를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학내에서 해주는 SOP 첨삭 그 분한테만 그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다른 학교 졸업생분들한테도 같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네, 교수님들한테도 여쭤봐서 왜냐면은 이게 물어보시고. 첨삭하는 사람들은 전공이 영어기 때문에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의도가 100% 녹아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떤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가 아니냐? 한달반 만에 준비해가지고 오는 케이스는 진짜 드뭅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 어떻게 보면 진짜, 한달반 동안 말도 안 되는 노력을 압축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SOP, 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그냥 평소에 계속 하세요. 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여러분들 커버레터라는 것도 필요해요. 들어보셨어요? 커버레터?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인증 살면서? 아, 그 직장 지원할 때왜이 회사랑 자기랑 잘 맞는지 그 써서 보는. 맞아요. 커버레터를 내지 말라는 데도 있어요. 요구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근데 전다 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잘 봐요.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우리는 이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서치 엔진이나 프로덕트가 있고, 페이스북은 웹사이트랑 프로덕트가 있고, 구글은 아이폰이나 프로덕트가 있고, 이건 뭐야? 스타벅스는 커피나 프로덕트가 있는데, 디자이너는 어떻게 보면 내가 프로덕트인 거야. 프로덕트로서 뭔가 계속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프로덕트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자기소개서도 자기소개서는 학교에서 요구되는 거고, 예를 들면 내가 뭐 A 스타일의 건축 그 사무실, 혹은 B 스타일의 어떤 건축 사무실들, 뭐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아뜰리에라든지 약간 스타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시간 날 때만 적어보는 거야. 특히 슬럼프 같은 거 빠지고, 그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한번 나를 보세요. 나를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저도 그 커버레터 같은 경우도 평소에 계속 준비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딱그 스트럭처가 있어. 그래서 여러 회사에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고. 왜 웃으세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고. 왜 그러냐면은, 아직 이제 왔잖아요. 6개월 됐잖아. 네. 왜 아, 당연한 거지? 근데 그저그 입시 준비한 것처럼 왠지 막판에 가가지고 또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들은 김에 그렇게 해도 열심히 되긴 돼. 하겠습니다. 되긴 되는데, 되긴 될 건데, 이제 좀더 우리가 코너로 몰지 말고, 저 항상 예. 네. 코너에 몰리는 사람인 근데 것 거기서 같아. 나오는 포텐셜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도 되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들이 좀더 전략적으로 들어갔을 때더 많은 포텐셜이 있다니까. 저는 그걸 경험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금 위치까지. 물론 더 올라가야 있지만. 그래서 저는 선배 입장으로서 후배님들한테 뭐 이런 거 시간 돼서 하는 것보다도 커버레터도 그렇고 자기소개를 좀 바꿔가지고 커버레터 같은 거딱 정해져 있어요, 스트럭처가 어느 정도. 그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인턴십 이제 준비해야 봐야 될거 아니야, 내년. 그렇죠. 예, 네, 그게 직장이나 이런 것들. 새로운 뭔가를 또 해야 돼.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게 아니라, 오케이, 나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엔 글로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 동기부여. 오케이,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다혜님한테 제가 우리 그때 모였을 때, 같이 학생분들한테, 우리끼리 이야기 나눈 부분들을 조금 녹화해서, 특별히 이제 어떤 토픽이 이제 어떤 전공적인 부분보다도 그냥 학교 생활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지원하기 전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질문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해외 취직 진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더 그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이제 따끈따끈하게 이제 6개월 경험하신 분들. 그래서 까먹기 전에, 비디오를 올려놓자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예전에 그 인터뷰 채널에 항상 그랬어요. 질문 달면 제가 그 질문을 녹화하신 분들에게 쏴드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AS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엔젤 채널 인터뷰 하는 분들 보면은 제가 항상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항상. 이게 아무래도 컬러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질문을 항상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컴퓨테이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고 학습하는 건데 지금 이 질문을 드리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 배우는 입장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컴퓨테이션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특히 저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배우는 그 입장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없을 경우에는 난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런 식의 녹화를 했을 때 댓글 달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얘기해 준 것보다 지금 우리 이분처럼 되게, 디자이너로서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언더스탠딩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 더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한국에서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사실 여기 와서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관한 생각이 막 엄청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년 경력 동안 항상 실물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했었는데, 그게 되게 적성에 잘 맞거든요. 직접 만들고, 막 손에 잡힐 수 있고, 막 목공을 한다든지, 막 그런 쪽이 훨씬 더 저한테 재밌기도 하고, 제가 잘할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그거랑 굉장히 반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부 때도 그래소퍼 같은 거를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저도 그 학부 다닐 때는 열심히 따라해 보고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 그래소퍼 거의 한 번도 안쓴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그뭐 모델링 할때 그래소퍼로 형태를 만든다 이런 것보다 그 3년 동안 제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과 관련돼서 생각을 한 분야라고 한다면, 그 디자인과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그 아이디어가 그 지금의 기술 흐름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에 조금 관련이 있는 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잠깐 그 말씀드렸었는데, 전시할 때어그 AI로 제가 원하는 그 공공 공간에 있는 가구가 AI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그게 아예 그 설계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할때 설계에 컴퓨테이셔널 그 기술들을 접목을 한다기보다는 생각을 할때 지금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다르게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언더스탠딩이에요, 과거의 언더스탠딩. 물론 바뀌진 않았지만 이해라기보다는 제그 지금과 성향태도? 바라보는 네, 오케이. 인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형태 만드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리고 그 리서치나 해석하는 데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더 배워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제가 그 약간 그 우리 책 읽기 스터디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챕터 2까지 읽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계속 응변하고 주장하는 게, 이게 여러 컨텍스트들이 필요한데, 딱 바로 던지면은, 결국 재료거든요. 디자인은 재료. 그쵸? 재료고,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뭔가 상상하고 만들 수 있고, 상상하고 만들려면 이 재료를 가공해야 되는데, 뭘로 가공할 거냐는 거죠. 칼로, 혹은 도끼,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럼, 그렇죠. 그렇게 가공을 할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재료에 맞춰서 항상 그에 맞는 도구들이 따라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재료는 뭐냐라고 봤을 때, 과거 20세기의 패러다임으로 보게 되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데이터라는 거지. 데이터. 데이터가 사실은 그 21세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변화의 이센스, 결국 밑줄 파고 내려가는 그 파운데이션이 결국은 데이터라는 것에 마주치게 되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과거에도 있었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인투이션이라는 그 이제 직관이라는 거 이렇게 인캡슐레이트 돼 있다고 친다면, 지금은 이거를 들어가가지고 뭔가 실질적인 프로덕트로 만들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그런 도구들이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에게. 그러면 이러한 패러다임의 디자이너들은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안 들거든요. 저는.
아직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눈물이 빠져나. 안 들으면서 잠깐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데이터라는 것이 전 최대한 제 목소리를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명드리면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질문도 하신다 그래갖고 이런 질문들이 이게 있을 것 같아서 좀 깊게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 일단 또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 레벨이 막 저랑 한 5년 동안 이상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 언더스탠딩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그 데이터라는 재료, 디자인 재료와 이거를 다루는 거는 뭐 칼로 다룰 수도 없고요. 이거는 코딩이라는 도구, 어떤 그 문서로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딩으로 데이터를 쿠킹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디자인이 어떻게 리플렉션 되냐라고 봤을 경우에 저는 일단 썸띵 스페셜이 아니라 과거에 친구가 사진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그 컴퓨테이션을 파라미터라고 할수 있거든요. 빛과 친구가 지금 보는 이 피사체들과 카메라 앵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셔터 스피드부터 다 파라미터 다 수치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제 과거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해라 이렇게 만들었어. 난 이걸 이쁘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러면 여기가 이게 과연 왜 이쁜지에 대한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거지. 수치적으로 정량화 정상화 시켜보는 거지. 이런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축은 사실 모든 게다 지오메트리잖아요. 지오메트리 자체가 데이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숫자 벡터라든지 이 자체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우리는 어떻게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냐면은 얘를 밀고 땡기고 올려보고 하면서 이 데이터가 변화를 주고 이 변화가 준 것도 우리는 이제 시각 언어로 경험이라는 어떤 메소돌로지를 통해서 프로세스해서 다시 이런 이터레이션을 계속 갖는단 말이야. 우리가 스케치업이나 계속 돌려보면서 보잖아. 이게 계속 그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을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글로 적고 글을 적다 보면은 쭉 가다가 어느 분기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 이런 왜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사실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은 썸씽 스페셜이 아니라 결국 이거예요. 딱 이것만 있습니다. 알고리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진짜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할까 말까, 얼마큼 할까. 이게 다요. 비교와 반복.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런 단순한 논리들을 가지고 좀더 얘기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디자인을 보고 올릴까 내릴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링을 하는 환경 모델링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디자인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디자인의 직관으로 아 이게 이렇구나 여기에 이런 오퍼튜니티가 있구나 이런 식의 시간을 더 쏟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또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과연 디자인 데이터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얼반이라든지 랜드스케이프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 브레인 센싱을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다 이제 피드백 데이터잖아요. 수치화된 데이터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계속 강조하는 게 데이터 구조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번 제가 비디오를 따로 만들어 드려서 데이터 구조는 좀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적인 이야기에서 말을 안 하는데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 좋아요. 디자인을 A부터 Z까지 사이트가 정해지고 아웃풋이 나온다고 친다면 이 흐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무리 인투이션으로 하는 작업도 보면은 흐름이 있거든요. 이 흐름들을 여러분의 다이어그램으로 패널에 넣을 거예요.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거보다 좀더 엄밀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이어그램을 좀더 엄밀하게 만들면은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은 하나의 어떤 그 이제 추상화된 어떤 시퀀스가 나올 수 있겠죠. 마치 게임 보드 같이 혹은 뭐 게임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캐릭터를 잡고 뭐를 키우고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물론 자유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코딩을 좀한 다음에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컴퓨터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못 알아들어, 멍청해서. 무조건 데이터 수치화해서 되게 익스플리시트한 인스트럭션을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도움이 시다. 우리 시다라고 그랬거든요. 있었어요. 요즘도 시다라고 하나요? 시다라는 말안 쓰려고 많이 아, 그래?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 도우미? 도움이?
그러면 예를 들면 저도 이제 2학년, 3학년, 뭐 4학년 도우미들 와가지고 도와주고 걔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지. 야, 요거 요 상태로 잘라. 그러면 걔 잘라요. 그렇잖아요. 야, 요거 붙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 이건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들의 언어들인 거야. 근데 컴퓨터 언어는 좀더 다르고 더 명시적이어야 되고 이거를 모듈화시켜서 계속 반복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창의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